예산 과수거점 농산물 유통센터가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산군과 예산능금 농업협동조합의 자구 노력과 재배농가들의 유통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충남도의 삼농혁신 정책 등이 융화돼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예산 APC가 적자 행진을 접고 흑자로 돌아선 것은 삼농혁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로 9,509톤의 사과와 배를 취급해 개장 5년 만에 5억 1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의 삼농혁신을 통한 과수농가 지원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간에 각종 국제적인 FTA 뭐 사업이 체결되면서 과수농가에도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정부에서 이런 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설비해 줬기 때문에 과수농가와 또 행정과 우리 농협의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군과 예산능금 농업협동조합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의 계약 재배 물량을 늘렸으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 또한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예산 APC가 전국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